키워드를 외웠는데 답안 작성이 어렵다. 이거는 조금 경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만능 툴 숙지가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거는. 두 번째, 암기 플러스 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제시문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원하는 방향이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서술형 기출을 분석을 해봤더니 방향이 되게 비슷해요. 첫 번째는 논술 작성에 관련된 질문을 먼저 좀 드릴게요, 선생님. 아까 말씀 주신 그 논술 틀, 이제 작성을 직접 해보면서 연습을 해봐야 될 텐데, 그 논술 작성은 언제부터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언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사실 커리큘럼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저는 저 스스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근데 커리큘럼이라는 게 되게 강사 커리큘럼에 맞추잖아요. 1, 2월은 기본, 3, 4월은 심화, 5, 6월 뭐 기출, 6, 7, 문풀, 그 다음에 뭐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강사가 가르치기 쉽게 만든 커리큘럼이지, 초수나 재수, 삼수, 사수생이 모두 그런 커리큘럼으로 따라간다면 자기 실력에 맞지 않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용 숙지가 충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개요쓰기를 하면서 논술 작성을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내가 논술이 많이 부족하다 하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저는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보다는 자기 수준에 맞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고 뭘 잘하는지를 고려해 본 후에 그거에 맞게 과정을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사 커리큘럼을 꼭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준비된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거에 그렇죠. 맞춰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질문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교육학 공부가 됐을 때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이거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먼저 이 논술 작성을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인출의 개념으로 논술 작성을 해봐야 되고, 하나는 논술문을 작성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출은 저는 모의고사를 빨리 시작했어요. 그 사수 때에는. 한 7, 8월 때, 문제도 풀고 싶은 거예요. 내용 이해가 됐으니까. 그래서 좀 빨리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 논술문을 작성한 거는 9, 10월에 가서 했습니다. 인출은 공부 정도에 따라 하고, 논술문은 9월이나 10월 중에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인출은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개요만 짜보는 그건가요? 네네, 개요쓰기를 저는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논술문, 진짜 시간에 맞춰서 형식 푸는 거는 우리 9, 10월에 모고 시즌이잖아요. 그때 전공 모고만 풀지 마시고, 교육학도 시간에 맞춰서 그 제가 설명해드린 맞는 틀에 맞게 서술해보는 연습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에 한 번, 한 8번 정도 하면은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8번 정도 하면 이제 그 만능 틀이 내 거로 좀 체화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겠네요. 네네, 시기별로 따지면 그렇게 되겠죠? 그럼 모의고사로 연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출 문제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기출문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기출문제라는 거는, 우리 교수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번에 어떤 문제 낼까 하고 고심해서 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선별되어 있고, 모의고사와 기출을 선택할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출문제를 공부한 후에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길 바랄게요. 예를 들어,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객관식 기출이 있고, 논술형 기출이 있잖아요. 근데 객관식 기출은 내용 공부할 때 활용하시고, 이제 서술형 기출은, 우리 아까 강의 때맨 처음에 했던 것처럼 논술문이 어떻게 구조와 짜임을 이루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거에 맞게 답안을 작성하는 연습을 할때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일단 저는 그 사교육에 대해서 조금 뭔가 선호하지는 않아요. 뭔가 저는 독립적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라는 것도 그냥 인출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 강사 거를 풀어봤는데 강사마다 꼭 지역적인 파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시험 보고 나면 강사들마다 뭐 최다 뭐 적중 막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강사 입장이라면 모든 범위를 다 다뤄야지, 내가 적중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나, 뭐, 문풀도 다 지역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모의고사를 풀 때에는 그냥 인출용으로, 하시고, 지역적인 부분을 조금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배제 또는 살짝만 공부하는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그 확실히 수험생의 입장이랑 강사님들의 입장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너무 모의고사에 얽매이지 말고 적중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강사님들은 모의고사에 지엽적인 내용을 넣을 수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너무 모의고사에 얽매이지 말고 그냥 네. 인출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그쵸. 해라. 모의고사는 내가 개념을 확인했는지 이걸 보고 여기 이 문맥을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이 정도만 확인을 하지. 그 모고나 문풀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공부하려고 하면은 맞아요. 마음을 다친다. 이겁니다. 모의고사는 얼마나 푸는 게 좋을까요? 모의고사 얼마나 풀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전공 공부를 근데 또 포기해야 되잖아, 저 시간 동안. 그쵸. 그러긴 한데, 일단 저의 시행착오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초수, 재수 때는 잡히는 대로 공부를 했어요. 오늘 교육학 잘 풀리네? 오늘 싸 공부하고, 오늘 문학이 땡긴데? 하면 문학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시험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 과목별 편중이 너무 심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과목만 공부하고. 그래서 삼수랑 사수 때에는 아예 바꿨어요. 매일매일 영역을 똑같이 공부를 하자. 그래서 그것도 교육학을 항상 오전 시간에 뒀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먼저 보니까 9시에 독서실 착석해가지고 12시까지. 저는 매일 3시간을 공부를 했어요. 교육학을. 그리고 나머지 오후 시간에는 전부 전공을 공부하고요. 그럼 9월부터는 사실 모의고사를 푸니까 모의고사 푼 남은 시간에는 인출하고 매일 모의고사를 푸신 건가요? 네, 매일매일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8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나를 풀었어요. 매일 하나. 평일에만요. 주말엔 전공 공부하고. 평일에 오후에 하나 풀고. 근데 그 푼다는 의미가 그 비포의 논술을 작성한다는 게 아니라 개요를 썼어요. 개요를. 그렇게 해서 모르는 내용 추가하고 또 그러면서 내용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점점 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개씩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모의고사 풀었다는 건 인출용으로 개요 그렇죠. 작성하는 인출용으로. 네네. 인출용으로 하루에 한두 개. 네. 9월부터는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 선생님 뭐 8월 즈음부터 좀 많이 이미 쌓여 계시니까 내용이 네네. 그렇게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일주일에 하나씩 써봐라라는 거는 맞는 틀을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써보는 거 네. 하셨던 건가요?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그 시뮬레이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험 스케줄에 맞춰서 공부하는 걸 되게 중요시 했어가지고 토요일마다는 논술문을 작성하려고 했었죠. 근데 하다 보면 잘안 돼요. 쓰다가 막 덮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키워드는 이제 외웠어. 근데 네. 답안 작성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문제만 보면 뭔가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이거에 네. 대해 혹시 전해주실 팁들이 있으실까요? 키워드를 외웠는데 답안 작성이 어렵다. 이거는 조금 경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만능틀 숙지가 안 됐다. 1번, 만능틀 숙지가 안 됐다.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거는. 두 번째, 암기가 안 됐다. 그러니까 나는 기억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암기 플러스 인출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봤는데 안 나와. 장점을 네 가지를 말해야 되는데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 이런 경우.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시문 분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에서 원하는 방향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 문제 이해나 해석이 안될 경우. 이렇게 경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능틀 숙지가 안된 경우에는 만능틀이라는 거는 몇번 써보면 금방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장 간단한 경우인 것 같아요. 제가 알려준 만능틀에 맞게 기출이든 모의고사 하나 꺼내놓고 그 형식에 맞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은 바로 작성할 수 있을 거예요, 만능틀은. 그래서 저는 그 공부할 때제 만능틀을 적어놓은 다음에 그걸 보고 작성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가 숙지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틀을 보고 먼저 작성을 했었죠. 이게 익숙해질 때그 자료를 빼고 혼자 해보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암기와 인출이 안된 경우는 이걸 제가 최근에 같은 과 후배한테도 말을 해줬는데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공부해야 할 양을 정해놓잖아요. 그럴 때, 아, 오늘은 이거 몇장 읽어야지, 이거 개론서 몇장 읽어야지 하잖아요. 근데 책도 보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알듯말듯하다라는 거는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 초수, 재수와 삼수, 사수의 그큰 계기가 뭐였냐면 공부의 개념을 다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내가 독서실에 가가지고 책을 펴고 읽는 시간이 아니라 이 책을 덮고 백지에다가 뭔가를 써낼 수 있으면 그게 공부다. 그리고 그 써내지 못한 거를 채우는 게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삼수, 사수 때는 항상 뭐든지를 전공이든 교육학이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 분명히 공부를 했는데 암기나 인출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공부에 대한 정의를, 그러니까 학습의 정의를 다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는 거는 기본이다. 이거를 덮고 나서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지 그게 진짜 내가 암기가 된 거다라고요. 그렇게 방법을 다시 해보고 인출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만 보면 막막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제에 맞게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 논술문에서 요구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걸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에는 기출문제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했었냐면 요거 자료를 볼게요. 요거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려놓기도 했어요. 교육학 서술형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2013년부터 쭉맨 처음에 여기다는 주제를 적어요. 그러니까 뭐 IQ에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부정적인 걸 적고 여기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이란 거는 뭐냐면 뭐 단점 또는 뭐 제시문에서 별로 안 좋게 해석을 한다. 그리고 뭐 한계를 써라.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맥이 나오면은 거기다 그냥 다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뭐 제시문에서 애들이 자기가 IQ가 두 자리라고 속상해했다. 그래서 꿈을 포기했다. 이거는 IQ의 해석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될까? 아, 두 자리라고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키워드, 점수, 이거 지능은 하나의 지표다. 이런 식으로 문맥을 보고 개념까지 도출해가는 그 이해 과정을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의 선생님이 좀이 막막하다고 하시는 게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단점을 쓰라고 했는데 난 단점을 안 외우고 뭐 한계점 이렇게 외웠어. 네. 그럼 이제 문제에선 단점을 쓰라 하니까 아, 내그 한계점을 적어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러면서 막막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좀 큼지막한 흐름을 정리를 해두면 내가 다른 단점을 외웠었더라도 뭔가 한계점으로 문제가 나와도 써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서술형 기출을 분석을 해봤더니 방향이 되게 비슷해요. 어떤 개념에 단점을 써라, 또는 뭐 장점을 써라, 아니면 어떤 문제의 상황을 주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써라,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좋지 않은 교육 현상과 좋은 현상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축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아니,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이해력이 생긴 것 같다고 저는 느꼈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학기 중에 수시로 학업 성취 결과를 애들한테 점수로 알려줬는데, 성적이 좋은 애들을 제외하고는 몇몇은 실망을 했다. 이거는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평가 차원에서 형성평가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공부할 때도 항상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단점과 암기를 장점. 하실 때도 네네, 이해할 때에도.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뭐가 안 좋지? 이런 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그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네, 이것도 제가 링크를 여기다 달겠습니다, 선생님. 네네.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이거 보시면 좀, 아, 면접 받으신 분은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분석을 했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교육학 외울 때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유념해 가면서 외웠구나. 그러면 답변 쓰기가 쉬워질 거다. 실전에서도 이런 플로우로 나오니까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술 작성에 대해서는 뭐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